빗썸의 암호화폐 상장 투표 커뮤니티인 픽썸이 3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. 빗썸은 11일 후보를 공개하는 픽썸 데이를 시작으로 각 프로젝트의 3라운드 경쟁이 시작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. 3라운드에는 4개 프로젝트가 선정됐습니다.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플랫폼 앵커 네트워크를 비롯해 분산형 슈퍼컴퓨팅 플랫폼 코넌, 뷰티 플랫폼 코스모체인, 보상형 소셜 플랫폼 피블 등입니다. 각 프로젝트는 픽썸데이 행사를 통해 프로젝트를 자세히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등 투자자들에게 프로젝트의 우수함을 홍보했습니다. 행사 현장은 유튜브에서 생중계하며 더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. 빗썸은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투자자들을 위해 발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, 소셜미디어에 올릴 예정입니다. 후보 검증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회원들은 자유롭게 토론해 각 프로젝트 검증에 나설 수 있습니다. 투표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. 앞서 빗썸은 이번 라운드부터 후보 공개 및 검증, 투표, 투표 검수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. 빗썸 측은 이번 라운드에도 쟁쟁한 프로젝트들이 후보로 나서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며 픽썸이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